그 처음에 책을 사람들이 막 읽다가도 읽지 않는 이유가 이 책이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작가님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작가님 책 읽으면서 아 정말 이분은 독서 경영을 했다 아, 예. 독서 경영을 하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예, 예. 독서 경영을 통해서 이제 한의원을 운영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한의원 운영에 있어서 좀 큰 영향을 준 책들 예. 있었나요? 일단은 여러 책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원래부터 저도 이제 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이건복 작가님의 넥스트 리딩에도 나오지만 네. 그 처음에 책을 사람들이 막 읽다가도 네. 읽지 않는 이유가 네. 이 책이 과연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지쳐버리고 그쵸. 읽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예전에는 많이 읽었지만 또 대학생이 되면서 사실 그 어찌 보면 책을 좀 놓고 있었죠. 일상생활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었는데 네. 제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그 어느 순간 제가 그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 도서관에 갔을 때 이제 그 김경태 작가님이 1년만 닥치고 독서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네. 그 책을 보고 나니까 독서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엄청 되더라고요. 네, 네. 그 내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서 30권에서 100권의 책을 읽으면 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우리가 뭐 겹치는 내용도 있고 겹치지 않는 내용도 있는데 그쵸. 겹치는 내용은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그쵸. 그리고 겹치지 않는 내용은 그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얻어가도 그 책값은 이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책 한 권의 값은 사실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 저자의 생각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좀 책을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그 이제 한의원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이제 경영과 마케팅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았으니까 네. 그때 이제 보기 시작했던 책이 그 스타벅스 공간을 팝니다라는 책이었는데 네.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스타벅스가 어떻게 지금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나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팔기 위해서 스타벅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공간을 팝니다. 이제 그 공간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의 매개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스타벅스가 지금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 두 번째 봤던 책이 두 번째 좀 이제 흥미로웠던 책이 토이리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모든 일을 우리가 놀이처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한의원에서 쓰는 그런 그 파우치라든지 네. 아니면 그 이제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디자인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폰이라든지 네. 테슬라 같은 것도 아이폰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갤럭시보다 뛰어날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네. 이제 아이폰만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쵸. 아이폰 한번 산 사람도 계속 아이폰만 사잖아요. 그쵸, 예. 예, 그 이제 매력이 그 이제 그 토요리즘에 이제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디자인 같은 부분에서도 이 디자인 이제 예쁘고 끌리고 우리가 정말 놀이처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설득의 심리학. 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도 우리가 결국은 설득의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환자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왜 이 치료가 필요한지, 그 이 약을 드셔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환자가 동의하지 않고 내가 그 치료를 하지 못하겠다 하는 순간 그때는 그 치료가 이제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이제 설득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은 지금 고명한 작가님 그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 쓰신 분인데 그 이제 독서를 사업이 어떻게 이제 접목을 하느냐 네. 예, 이분도 이제 바로바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독서를 하면서 딱 좋았던 부분을 바로바로 사업에 접목시키더라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고객이 미러링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거기에 이야기한 거를 한 번 더 우리가 따라하는 것들 그런 네. 것들이 환자에게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가 예를 들어서 오늘 굉장히 좀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웠죠.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훨씬 공감을 일으키고 환자가 좀 편안한 이제 마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읽었던 책은 네. 조족화국수 김성현 대표님의 돈그릇을 키우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 저는 이 내용도 너무 지금 공감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줄을 치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봤거든요. 거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네. 비용의 최소화랑 그 수익의 극대화보다 네. 객수의 최대화랑 고객 창출의 극대화, 이게 가장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런 얘기가 제일 공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이제 매출을 올리고 어떻게 비용을 줄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네. 처음에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네. 그 객수와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부분이 이제 결국에 한의원이 성공할 수 있는 이제 비결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첫 번째 책으로 말씀해 주신 이제 스타벅스 공간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 스타벅스 커피를 파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작가님은 이제 한의원은 네. 뭘 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의원은 네. 그 우리가 침을 사람들이 맞으러 오고 한약을 지으러 오고 그쵸?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단지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사실 제일 첫 번째이겠죠. 네. 근데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코 이제 비대면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항상 네. 대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직업이고 네. 저희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 분이 이제 저희 한의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감동을 가질까, 저는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뭐 좀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신뢰와 감동을 잡아간다. 네. 그게 한의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신뢰와 감동을 처방한다. 아, 예, 예. 그럼 이제 그 맥락을 조금 이어서 가봤을 때 네, 예. 그럼 결과적으로 네. 이 한의원이라는 게 진료만 잘해서 네. 성공할 수 있냐,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네. 진료만 잘하면 네. 성공하는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선배들이 네. 얘기했던 게 삼국대기에 개원해도 네. 환자 진료만 잘하면 환자들이 네. 알아서 찾아온다.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네. 삼국대기에 개원했을 때 네. 환자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한의원이 강남 네. 한복판에 개원하면 어떨까요? 훨씬 더 많이 오겠죠. 미어터지겠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료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지만 네. 또는 우리가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서 이 한의원에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여기가 너무 친절해서 가고 싶다. 여기 너무 분위기가 편안해서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진료를 잘하는 거는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환자의 만족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사실 모든 업종이 그렇지만 좀 네. 과다 경쟁의 시대인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이제 한의사들도 매년 700명 이상이 배출이 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네. 이제 우리 보약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줄어들고 있는 이제 추세이긴 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유튜브라든지 검색 등으로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네. 이제 그 정보 격차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제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의사 분들이 이제 한의사들이 딱 관여하는 채널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내 건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그냥 주변에 이제 아는 한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한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본인 이제 진료하느라 바쁘시고 그쵸. 이렇게 막 그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네. 이게 채널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이제 예전에는 개원만 잘하면 성공을 했지만 이제 네. 앞으로는 이제 환자의 선택지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고 뭐 저희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생존하기 힘든 이제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직종이든 마찬가지지만 네. 이제 환자가 왜 우리 한의원으로 와야 되는가, 여기에서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은 이유 없이 한의원에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피로가 있어야 오게 되고 그 네. 피로와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이제 스토리하고 아이템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환자에게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만이 이제 앞으로는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지금 이제 한약이 아닌 감동을 파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 감동을 처방해 주시고 네. 계신 건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고객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그 한약이 아닌 감동을 처방하는 한의원이라 이거는 이제 저 이제 책에서도 챕터 내용인데요. 네네. 한약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환자한테도 그렇지만 의사한테도 네. 의사한테도 정말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치 환자는 한번 보면 5분 정도면 이제 끝이 나지만 네. 한약 상담은 이제 기본 이제 20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신경 써서 한약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한약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그리고 이제 이 약이 내가 어떻게 처방에 따라서 이 사람 몸이 이제 바뀔 수 있다 생각하면 하나라도 좀 허투루 처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한약이 제일 적방일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제 처방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약제를 쓸 때도 좀 비싸더라도 좀 좋은 한약제를 쓰고 그리고 약을 타릴 때도 일반 물이 아니라 이제 약 알칼리성 이제 정수기를 통한 물만 네.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리고 그리고 한약제를 쓸 그리고 이제 그 한약을 보낼 때도 마지막까지 이제 검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네. 포장을 한 번 더 이제 하고 그리고 한약에 이제 그 작은 커터 칼 네. 하나 넣어드려요. 근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 되는 금액이 아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받았을 때 되게 이제 또 그쵸. 감동하거든요. 아, 이런 배려까지 해주시구나. 그리고 한약이 저희가 아무리 싼 한약이라도 항상 그 복용법을 이제 넣어서 보내요. 근데 그 복용법을 저희가 의료진들이 반드시 쓰거든요. 네. 이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당신의 체질은 어떻다. 그리고 병명은 이렇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 이제 할 예정이다. 이 한약은 어떤 한약이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환자들이 처음에 이제 한약을 받았을 때 사실 그 이 원장님에 대한 이제 신뢰만 가지고 사실 약을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약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건 아무것도 사실 몰라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을 때 환자들은 내가 이런 한약을 이제 먹는구나 앞으로 이 치료에 잘 따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훨씬 그런 이제 그 환자의 그 동의를 치료를 또 높아지게 되는 것 같고 또 만족했을 때 다른 환자들을 소개해 주게 되는 그 비율도 훨씬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물까지 이제 신경 쓴다고 말씀 들으니까 그 감동을 처방한다는 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저희가 정수기가 두 대가 네. 있어요. 네. 하나는 밖에 일반 이제 그 환자들이 왔을 때 대기하면서 네. 대기실에서 먹는 정수기고 네. 하나는 이제 약탕기 탕전실에 있는 정수기인데 네. 그거는 이제 약 알칼리성 물만 나오는 이제 그 정수기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약이 물에 따라서도 사실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우리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네, 어떤 네. 물을 쓰느냐, 어떤 결정에 그 물을 쓰냐에 따라서도 정말 좀 효과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와, 네. 아 이제 이물 얘기 딱 들으니까 아니, 저라도 딴 데 한번 일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니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예. 그 이제 한의원을 그럼 지금까지 10년 운영하셨다 하셨잖아요. 예. 진짜 뭐 처음에 두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5명의 직원을 두기까지 예. 운영을 해가면서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저는 일단 그 식당들도 보면 이제 네. 맛있는 식당도 있지만 맛은 그냥 보통인데 항상 네. 손님들이 바글바글한 그 식당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의원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져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거를 좀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한의원에는 이제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 그 시스템을 저희가 굴리기 위해서는 환자의 니드와 원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를 좀 느꼈어요. 그리고 업장의 기본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고객의 감동과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한의원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한의원을 통해서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다면 절대 투자를 아끼면 안 된다. 예,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고객이 그 재생산해낼 수 있도록 이제 그 소비자를 생산자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겪고 깨달을 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비자를 생산자로 만들어야 된다. 고객이 재생산 해낼 수 있도록.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죠. SNS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용했을 때 네. 그냥 좋았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만 남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 네.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이제 권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소개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소비자였지만 다시 생산자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건복 작가님께서 책을 읽고 네. 이 책이 좋았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마음 속에 있지만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네이버 블로그에 남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책을 읽고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리뷰를 남기고 이런 것들이 네.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면 이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재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예, 그 과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특별히 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은 네.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는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치료 후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환자들이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네. 어땠다, 좀 어떤 치료에서 어떤 치료, 그러니까 치료 후기를 저희가 드릴 때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만족하셨나요? 그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써져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치료 후기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나 둘씩 계속 쌓이면 이게 한 권에 두 권의 책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희가 대기실에 비치해 놓으면 처음에 저희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이 그 치료 후기를 봤을 때 그렇죠. 처음에 이제 내가 불안하잖아요. 네. 이 한의원 왔을 때 내가 치료가 될까? 그렇죠. 이 한의원은 무슨 치료를 할까? 근데 그 치료 후기를 읽는 과정에서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거든요. 와.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저는 그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그 빠르게 이제 본인이 그 한의원의 치료에 있어서 좀 이제 그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치, 진료를 하기 전에 벌써 신뢰감이 확 생기겠네요, 이게. 그렇죠, 예. 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을 경영한다는 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일단 모든 사실 자영업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병원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은 이제 환자고요. 그 환자가 없이는 병원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환자가 만족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게 내가 진료를 잘 받았다, 내가 이제 아픈 데가 치료가 되었다, 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만족이 될 수 있지만 네. 이제 본인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만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치료의 개념을 트리트먼트랑 이제 케어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트리트먼트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아팠을 때 이게 네. 해결되는 게 첫 번째인데 네. 케어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중풍이라든지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는 1, 2의 치료만으로 절대 낫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한의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본인이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훨씬 더 잘 이제 케어받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저는 그렇게 이제 환자의 그 만족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그 이제 병원의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제 뭐 사람들의 친화력이라든지 네. 인력 관리, 네. 뭐 마인드 세팅, 실천력,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이제 동반돼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일단 성장읽기 채널에 나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이제 성장읽기 채널을 저도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매일 그 읽으면서 이제 그 더 하루하루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뭐 게임을 할 때도 그 이제 게임하면서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게임이 재밌잖아요. 네.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변화하고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 이런 걸 느낄 때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장읽기 채널을 이제 그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앞으로도 더 이제 매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응원을 드리고요.
책이라는 것은 가장 빠르게 저자를 만나고 의식 수준을 높이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응원드립니다.